예, 오늘 외부 강사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성함은 김강산 목사님이십니다. 싱가포르, 또 중국, 태국, 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지금은 호주의 원주민을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학부에서는 저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고 연세대학원에서 상담과 코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코칭협회 오세아니아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또 국제협력 단장으로도 사역하면서 또 코칭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이곳에 그 코칭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다 마치고 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오늘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할렐루야. 소개해 준 것처럼 참 좋은 친구고요. 신학교부터 클래스메이트고. 근데 이제 제가 상담 코칭학을 안식년에 늦게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말로 전달되는 의사는 7%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말로 이렇게 하는 의사소통이 7, 80%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7%밖에 안 된대요. 예, 코칭 공부하면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럼 나머지 93%는 뭘까? 표정, 액션, 뭐 태도. 근데 이제 오늘 찬양 인도하는 분을 보니까 그 찬양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세와 표정과 여기에서 굉장히 진한 은혜가 전달돼서 참 훌륭한 찬양 인도자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좋은 분을 그 찬양 인도자로 목사님이 세우셨네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목사님 88년도에 일로 왔는데 저는 국제 OM이라는 둘러스 배도 있고 로고스 배에 있는 그런 단체로 가서 네덜란드, 독일에서 훈련 받고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뭐 여러 나라들 했는데 2003년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막 끝난 그 나라에 갔었어요. 뭐 갔는데 알다시피 알카에다 탈레반들 근거지잖아요. 모슬렘 원리주의자들. 그런데 이제 뭐 국제기하대 지키고 책임자로 갔어요.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사무실 비용이 다 나오니까 운전하는 사람 또 통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썼는데 제가 놀란 게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싸구려 마이크만 쓰다 보는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잘 이렇게 전달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분은 직원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시장에 갔는데 그 어느 여인이 이렇게 그 애들 막 이렇게 눈만 내놓고 이렇게 쓰잖아요. 뭐 차도로라 그러나 하여튼 글을 쓰고 온몸을 다 감추는데 이게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이게 허벅지가 보였다고 장단지 그거 보였다고 사람들이 잡아갖고 남자들이 나무에 묶어놓고 막 해초리로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소식도 전해주고 또 자고 나면 뭐 폭탄이 어디 떨어지고 막 그 좀 재밌는 것이 그 앞편 있잖아요 앞편. 근데 거기는 날씨가 좋으니까 이 주목만 해요. 한국에서 자란 건 조그마한 거 내가 관상용으로 봤는데 이렇게 큰 걸 시장에서 엿장수가 엿 팔듯이 이렇게 놓고 막 팔더라고. 전 세계 앞벤 생산량의 7, 80%가 아프간에서 생산된다는 말도 있더라고.
아무튼 그런데 그런 원리주의자들이 있는 무슬림, 그러니까 중동의 문화, 구약 성경의 문화, 뭐 그런 그 아주 엄격한 그런 시대에 예수님도 태어났죠. 그때는 뭐 이렇게 눈을 하나 다치게 하면 눈을 또 상대방도 뽑게 하고 그런 아주 엄격한 문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성경에서 보다시피 천사가 마리아한테는 사전에 야, 성령으로 너한테 임신될 것이다 얘기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아빠한테는 사전에 메시지가 없었어요. 약혼자 요셉한테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어느 날 약혼자를 데리고 와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약혼자가 자기하고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중동 문화의 전통에 의하면 본인이 손대지도 않아요. 옆에 이제 가족들한테 형제나 삼촌이나 한테 얘기하면 삼촌이나 가족들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끌고 나가서 동네 한가운데 세우고 다 돌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던져서 처형하죠. 예. 지금도 그런 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예, 지금도. 근데 요셉이 여기 성경에 보면 요셉도 엄청 고민한 것 같아.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기 앞에 계셔서 그냥 물어봅니다. 눈이 모르시지만 저기 남미로 장기 출장을 갔다 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임신을 해 있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묻지만 말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대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참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셉한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셉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친척들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 같이 19절 제가 읽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하여 그냥 관계만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죠. 근데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연구 이걸 하면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요. 그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 같아서 막 피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쓰면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그거 꼭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회복 탄력성을 위해 리질리언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 자녀가 다섯 명이에요. 사하나 밀려. 늦게 결혼했지만 하나님이 자녀 축복을 주셔서. 근데 막 사춘기 때 이렇게 모아놓고 뭐 이렇게 막 야단을 치죠. 남자들이니까 막 거세니까 뭐 야단 치면 어떤 애는 몇 달은 말도 잘 안 하고 실패해요. 야단 쳤다고. 그런데 어떤 아들은 똑같은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인데도 어떤 아들은 30분도 안 돼서 막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옆에 와서 또 피자 좀 사줄래? 막 이러고 다르더라고. 그게 뭔가 회복 탄력성이 다른 거예요. 회복 탄력성. 예. 회복 탄력성은 물 속에 공을 집어넣으면 확 물 위로 튀어오르는 거. 국가적으로 보면 한국이 IMF가 닥쳤을 때 저는 그때 북경에서 지하교회 사회 가고 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같이 식사했는데 한국이 IMF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나 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뱅커들은 이제 호텔 사우나에서 이렇게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서 온 은행 뱅커들 은행에 업무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우나에서 물어보니까 아르헨티나 같이 남미 같이 그런데도 IMF가 왔지만 그런데는
월급 타면 그냥 막 몇 달씩 놀러 가버린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는가요? 한국은 일하기 좋아하고 열심히 있고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남미나 동남아보다 훨씬 잘 만들고 하니까 IMF가 돼서 한국 돈 가치가 떨어져서 한국 똑같은 물건인데 값이 뚝 떨어졌잖아요. 반 이상.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쫙 몰려들 것이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1년 정도 있으면 회복할 것이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1년 정도 있다 바로 회복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 다른 거죠. 남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 그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다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을 책으로 쓴 와그너라는 여자 교수가 하와이에 카이우라는 섬에 가서 그 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와이에 섬이 여러 개 있는데 카이우와 섬이라는 곳에 가서 35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야, 그 사람들 대단해요. 논문 쓸 때 어디 35년 동안 이 세상에 서치를 해요. 35년. 거기에 500명 이상의 어린이들. 그 거기는요 막 술주정뱅이 마약한 사람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가난하고 힘든 가정들만 주로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조그마한 섬에. 그래서 5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35년 동안 계속 관찰하면서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72명이 목사님도 되고 교수도 되고 판사도 되고 또 자라면서 막 학생회장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불우한 가정인데. 어떤 아이는 막 학생회장인데 이렇게 보면니까 미성년 부모 둘 다 엄마 아빠가 다 미성년자인데 이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 아빠도 어디 가버리고 엄마도 막 어디 딴 데로 나가고. 근데 그래서 72명만 또 집중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런 어려운 환경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을까? 그 애들만 집중적으로 보니까. 그 72명의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 중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할머니든지,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든지, 혹시 이모든지, 한 사람만 지지를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얘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야. 근데 이제, 상담 심리학에서는 아이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예. 그 엄마가 정신적으로 흔들리면 그 자녀들 중에 14%가 또 정신적으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유태인이냐 아니냐를 뭘로 결정해요? 엄마가 유태인이냐 아니냐를 보고 결정하죠. 자, 오늘 그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한 아이만 잘 지지해주면, 한 사람만 그 아이를 잘 지지하고 격려해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왜 요셉을 하필이면, 마리아는 그렇고 그 육신의 아버지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성격들이 되게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생태학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한 50%가 영향을 주거든요. 참 재밌는 것은 요즘 뭐 컴퓨터 시대에서 이런 길 안내도 사실은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구글 그런 데에서 이렇게 큰 이 집보다 몇 배나 더 큰 데이터 컴퓨터가 자료를 계속 말레이시아 호주도 다 구글 보고 길 찾아요. 전 세계 길들을 찾나 얼마나 차가 많겠어요. 다 길을 안내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큰 AI 컴퓨터에 의해서 안내받고 사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집 매체보다 큰 컴퓨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유전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유전자에 엄청난 정보들이 전달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한 박사들 하는 얘기하면 절대 사람은 유전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도 쓰는데 그것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을 왜 선택했을까? 왜 선택했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보니까 그런 태도, 첫째, 막 뭘 말하지 않고. 여러분, 누구 잘못이나 단점을 보면요, 바로 옆에 얘기하지 마세요. 요셉뿐마다 조용히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혼자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용히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뭘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소문 내지 아니하고, 소문 내지 아니하고. 또 마리아의 생명도 보호하고. 발 사람은 바로 마리아는 죽어요. 그죠? 그다음에 조용히 그 관계만 정리하려고 하셨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예수의 아빠가 될 자격이 있어. 그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 정리를 해놨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재능과 자세가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자,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요셉이 너무 고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고민하고 분노하고 뭐야 도대체 이게 잔 적이 없는데 뭐야 이게 도대체 뭐 그리고 누구한테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는 이제 마을로 끌려 나와서 전부 다 정의로운 재판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짱돌이 맞아서 임신한 마리아가 죽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결론적으로 온 세상, 저는 이 말을 하려 그러면 감정에 기어서 말이 잘 안 되는데, 온 인류를 죄를 짊어지고 구원할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서 죽었겠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요셉인 줄 아니까 요셉을 아빠로 삼았겠지만,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요즘 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근데 이제 요셉의 태도를 제가 어제 오늘 좀 묵상을 하면서 새로 발견한 게 있는데, 과연 이런 것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근데 또 하나가 불쑥 튀어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제 아내도 이제 목사의 딸이고, 그런데 제가 36살, 아내 32살, 한국 나이로 결혼하려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설렁탕을 시켜서 이렇게 먹는데 국물하고 밥 몇 숟가락만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막 약국으로 뛰어가서 소화제하고 두통약을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젊었을 때부터 제가 부인감을 고를 때 건강한 여자를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오랑 아슬리에도 교회 건축 두 개 하고, 또 막 미얀마에도 두 개 하고 이렇게 해서 정글 이런데, 그리고 저는 막 병원에 가서 선교사 나가기 전에 제 맹장 떼주세요 그래갖고 맹장 수술도 하고, 왜냐하면 정글에서 맹장 아프면 어떡해요 이렇게. 그래서 건강한 여자를 찾았는데, 그런 밥 한 숟가락만 먹으면 저렇게 소화를 못 시키는데 어떡하지? 몇 달 후에 결혼해갖고 몇 달 후에 암 걸려갖고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상당히 고민했는데, 뭘로 결정했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저에게 아들 넷, 딸 하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자녀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뭐 애가 방바닥에 똥 싸면 막 이놈 어디서 똥을 싸서 때립니까? 아니죠. 아, 그 색깔 좋다. 참 건강하구나. 아, 잘했어. 이러잖아요. 또 부부간의 사랑. 제 처남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가는데 CCC 간사 25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이혼하겠다고 저희는 도장 찍어서 저 처갓집으로 막 보냈다고. 아, 저쪽에서 먼저 했나? 아무튼 한쪽은 도장 찍고 이제 그랬다고 해서 제가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남 결혼 남자는 여자의 상대자로서의 남자뿐만이 아니다. 남자가 딱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 부인이 잘못한 것까지도 너가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 그 원리가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있잖아요. 이브가 그 선악과 따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가 없었는데 아담이 따먹으니까 이놈 감히 어디서 내가 하지 말란 걸 해. 그래갖고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혼내잖아요. 이게 전체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부인이 잘못한 것까지 너가 안고 갈 마음으로 해라. 그랬더니만 그 이혼이 취소되고 지금 아들 딸 낳고 잘 살면서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15년째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우리 참 훌륭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여러분들을 참 축하하고 칭찬하고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이 그때는 애들을 많이 낳는 세대에서 한 클래스에 60몇 명인가 그랬는데 그 목사님들 신학생들 중에 열정적이고 모범적인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그 의로운 태도를 보고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너도 의로운 나의 자녀다.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